기다려 형이.
야,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해. 피서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반으로서 오면은 우리 맛난 음식과 더불어서 아이고 우리 지금 수원천사님 우리 아씨가 오늘 근무 중이라 여기 현장에 못 와가지고 또 마음이 또 그러신가 보다. 그죠? 우리 수원천사님 일명 아씨 방댕이 궁댕이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근무 중에 이렇게 채팅하다 들키면 또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쁜 사랑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무 열심히 하고 내일 봐요. 아시겠죠? 우리요. 그러면 신명나는 노래가 좋을까요?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뭐 오빠? 일단 와. 알았어. 일단 갈게. 다리는 짧지만 무지하게 빨리 가네. 오빠가 이제 신청하잖아 오빠. 아니 그지박 오빠 네가 꺼내. 그러니까 오빠가 꺼.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오빠는. 알았어 하는 거 보고 준대잖아. 그럼 일단 하나 꼽고 잘하면 또 꼽아준다잖아. 그지박 그지박 참 잘하네. 내가 오빠는 콕 꼈네 이제. 그래 차렷 경례.
소리야요? 엄마 우리 언니 능력 있다야. 저렇게 이쁜 언니가 세상에 잘생긴 오빠 몇 명이냐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언니 야 진짜 능력 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하는 얘긴데 혹시 거가 뭐 이런 거 하나 꼽히나? 아 기들리고 있어? 집중 나올 거야? 한 잔 쭉 꼴고? 그래서 해서. 그럼 언니 너는 듣고 싶은 노래 없어 혹시? 있어? 뭔 노래? 어? 말을요 말을! 알았죠. 어. 네, 빠른 애들 먼저 가야 돼. 평양선. 어? 저지랄이요. 네. 네. 어. 아이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맞다. 그리고 평행선. 어. 차려. 경례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할게. 차려. 경례.
막 이런 손석까지 박수를 쳐주시니까 형님 몸들 빠름으로 막 흥분되고 난리가 났네. 그래요. 자, 평행선. 155에 있는 평행선. 자, 네. 평! 다시! 선발이에요! 내가 보니까 달린 것들 좆도 아니네. 전부 재질이네. 어? 나쁜 사람이야? 어? 정말 좆같네는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아니 하지 말고 어? 나쁜 사람이야. 어? 나한테 이렇게 고문을 주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들어가서 시원한 커피 드셔도 되고요. 어? 국수도 겁나게 맛있고 그래요. 이 집 구석이 엄청 싸고 오빠, 야. 저건 전부 공짜로. 맞아, 오빠. 어, 고마워. 조지랑이. 멋쟁이야, 차렷, 형님.
세상에 오늘 신청곡을 언니 지금까지 보면서 뭘 느낀 거 없어? 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가도 되겠어? 아유 감사해요. 역시 배움 있고 학식 있고 지식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오늘은 아유 괜찮아. 어 그러니까 얘기를 해. 어 언니 네가? 아니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건 6시 이후에 해줄게. 6시 이후에 공연자들이 지금 많아갖고 여기서는 내가 지금 현재 부르고 이따 언니 네가 6시 이후에 불러. 알았지? 어 자, 여기서 내가 불러줄 테니까 어 155에 있어요. 어 차려. 여기서 어디서? 여기서 어디서? 반월 호수 소문난 국수집 놀아줘 공연단에서. 어 차려 경례. 아이고 지난주보다 훨씬 시원해. 어머니 오셨어? 그냥 늘 이렇게 주말마다 올 때마다 엄마 보일 때마다 내가 아주 기분이 좋아. 어 건강한 모습을 늘 이렇게 보여줘서 감사해 어머니. 어 늘 건강하시고. 그러면 어, 이 시점에서 이제 돼지항구를 부를 시간이 됐네. 돼지항구 구세라 금순아를 부를 시간이 됐네. 어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경님. 아이고, 세상에 앵콜이에요? 그래도 오늘 이쪽 동네는 그냥 그런대로 그냥 반응도 좋고 계속 뭔가 나오는데 이 시블루모 동네가 정이 안 갈라 그러네. 괜찮아요. 그지같이. 어. 아, 잠깐만 있어봐봐. 엄마가 또 뭔 돈이 있다고 줄라나요. 언니 내가 갈게. 그 힘든데 나오지 마. 어, 아이고 감사해 엄마. 건강하셔. 아유 그렇지. 엄마 뽀뽀를 내가 받아야 돼. 말했어 엄마. 어, 내가 옛날 노래 해드릴게. 어, 옛날 노래 해드릴게. 엄마가 매일 오셔 갖고 저렇게. 저렇게 박수도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엄마 용돈을 드려야 돼. 제가 매일 저렇게 받아서 죄송해요. 우리 엄마 뭔 노래 해줄까? 어, 몇 노래? 옛날 노래 해드릴까? 민요가락 해드릴까? 좋은 거 해줘? 알아서 좋은 거 해드릴게. 엄마 좋아하시는 노래 하자. 엄마 동백 아가씨 해드릴까? 오케이? 오케이. 어, 옛노래 가면요 거기 동백 아가씨 있어. 엄마를 위해서 동백 아가씨. 어. 박수! 엄마 리듬 박수! 얼씨구! 그렇지! 엄마
있을까? 일찍 와야지. 내 일찍 와야 된다 했지 항상. 알았어. 내 오늘이 젊은 날. 오늘이 젊은 날이에요.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잖아. 그지? 어. 차렷. 경례. 오빠가 일찍 와야 내가 뭔가 된다 했어 안 했어? 어? 근데 이렇게 늦게 오면 내가 뭔가 되겠어 안 되겠어? 미안한 거 맞지?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모란이란 노래 모란이란 노래 아버지의 강 먼저 할까요? 아버지의 강 끝나면 모란 주세요. 그래도 아버지가 먼저요.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됐는데 성우님 오셨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시발 다리가 보이는데도 고장났는데 안 보이는데는 안 고장났었어. 그러고 어디서 도사님이 나타난 것처럼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나타나가지고 차려. 아니 내가 보니까 보이는 다리가 현찮아. 그럼 안 보이는 다리가 얼마나 현찮거냐. 그치? 고장났지? 네 그런 것 같아. 무슨 다리 세 개 갖고 부족해서 하나 더 들고 다녀 시켜. 차려 형님.
애창곡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서 반. 진짜 잘한다, 그치요? 어, 오늘 분위기 좋네. 아니, 감사해요, 오빠. 아이고, 응, 나랑 한번 흔들어보자. 오빠하고 흔들어보자고? 그래? 제대로 하자고? 오빠 조금 이따 나와. 어, 더 이쁜 언니가 나오면 그때 나와. 나는 이제 끝날 시간 됐거든. 어, 저 지랄에 눈꾸녀건 감기 안 걸려갖고 또 이쁜 건 금방 알아보네. 내가 보니 언니는 달고 오지 말아야지. 언니 달고 와서 여기 나하고 이렇게 흔들자 그러면 흥건되면 어떡할래. 이거 맞춰봐야 되는데 시키야. 그냥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못 이기게 생겼어. 이런 데를 어떻게 마누라를 데리고 오냐. 집사람은 데리고 오는 게 아니오. 어, 괜찮아? 그래요? 그리고 오빠 이제 들어가. 어, 들어가 있어. 내가 지금 조용한 노래 부를 거거든. 그래, 화산. 화산 부르고. 어, 어, 알았어, 알았어. 봉순아 첫사랑. 알았어. 그렇게. 차렷! 화산! 경례. 이거 리듬 병행 해갖고 하자고, 리듬 병행.
오빠가 세상에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리고 하고 어떤 오빠인가 했더니 아유 이게 뭔 일이야 난 카드 긁을 줄 알았더니 오빠 위해서 내가 노래 한 곡만 더 할게 우리 현금 찾아왔어? 세상에 이 오빠가 카드로도 나한테 뜯기고 현금으로 뜯기는 새끼야 이 새끼야 내가 오빠를 위해서 한 곡 부를게 오빠 춤추라고 뭔 노래 부를까? 너는 내 남자 너는 내 새끼 알았어 내가 너는 내 새끼 요거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 콩님 콩깍지 뿐만님 알았어, 특별 횟수. 오늘 특별히 여기서 춤춰, 오빠.
야 오늘은 또 다 주둥아리고 다 군역군역 맞고 와가지고 야 어떤 새끼인가 했더니 그 새끼 그 새끼네. 유튜브에 한번 올려. 유튜브에 한번 올려. 여기 나와 아직 형. 너는 내 새끼. 그렇게 생겼어. 이 폼이 강화버스 몰고 다니면서 맨 째진 것들하고 놀아갖고 폼이 괜찮아. 어, 막 그거 핸들 잡은 새끼들 나 그래. 차렷 형님. 진짜 잘 춘다. 이 차장군과